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 국민들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. 10월 15일은 흰 지팡이의 날이었습니다. 그런데 여전히 흰 지팡이의 날과 그 의미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.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